자,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졌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, 자, 홍 기자님, 가왕 조용필 씨,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는데, 신곡이 공개가 됐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가 됐어요. 30초짜리. 근데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그러냐면 노래의 일부, 그래도 돼라는 노래 일부가 공개됐는데 목소리도 여전하고 지금 듣고 계시죠? 네. 또이 음악도 굉장히 또 새롭고 그리고 또그 30초 안에 보니까 지금 보시죠. 박근영 씨도 나오고 이솜 씨도 나오고 변요한 씨도 나오고 아니 너무 좋은 배우들이 또 많이 전미도 씨도 나오고 출연을 해서 힘을 보탰더라고요. 이런 부분까지 화제가 되고 있고요. 정확한 모든 이 전곡은 내일 오후 6시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많은 배우들까지 뭐총 동원해서 이제 전설을 위한 어떤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래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? 저는 11년 전에 우리가 바운스를 통해서 헬로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처럼 저는 이 그래도 될까 또다 나오면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겠지만 저는 제목부터 그래도 돼. 그래도 돼. 네, 우리가 많이 이 팬데믹 겪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불황 속에서 힘든 분들 많잖아요. 근데 우리가요, 또 여기서 저 마음에 들었던 가사가 손을 내가 내밀어줄게, 널 책임져줄 게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봐라고 해요. 자신을 믿어봐. 그런 가사까지도 너무 좋은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다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한번 저희가 나온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